n분의 1승은 우리가 못하잖아. 그냥 곱하기는 될것 같아. 곱하기는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계시죠? 계산기. 자, 꺼내도록 합니다. 계산기 꺼내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슈퍼마켓 계산기와 우리 일반, 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의 성능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능 차이. 자, 우선 보시죠. 샤프 계산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 곱하기 2,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가 나옵니다. 945. 자, 이 945의 5분의 1승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5분의 1승을 하게 되면 계산기에서 y에 x라는 단자 찾으세요. y에 x라는 단자. 자, 그리고 카시오에서 또 있어요. 카시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x의 네모. x의 네모라는 이 단자를 찾으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샤프에서 945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5분의 1승인데 945 나온 상태에서 액정판에서 945 나온 상태에서 얘를 눌러. YX를 눌러. YX를 누르고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를 요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YX성을 눌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5분의 1을 눌러야 되니까 이건 1 나누기 5잖아, 1 나누기 5. 1 나누기 5인데, 근데 여기다가 바로 1 나누기 5, 엔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관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서 관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계산기는 이렇게 하면, 그냥 945의 YX성에서 1, 즉, YX의 1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5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요 자리에 1 나누기 5, 즉,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므로, 관로를 쳐줘야 됩니다, 관로. 즉, 945 있는 상태에서 YX성 누르고, 왼쪽 관로 누르세요, 왼쪽 관로. 왼쪽 관로, 어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왼쪽 관로, 굿자 옆에 있어요, 굿자 옆에 저는. 자, 왼쪽 관로 누르시고, 그 다음 1 누르시고, 1. 응? 1 누르시고, 그 다음 나누기 누르시고, 나누기. 5 누르시고, 오른쪽 갈로 닫아줘야 돼요. 왼쪽 갈로 열었으면 오른쪽 갈로 닫아줘야죠. 그럼 오른쪽 갈로 닫아줍니다. 굿자라는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들이. 오른쪽 갈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는 는이죠. 는. 는 이렇게 치면 3.936 이렇게 나와요. 3.936. 그럼 이게 3.936이야. 이게 답이라는 것이지. 자, 그럼 카시오. 카시오도 해보겠습니다. 카시오. 카시오. 자,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 역시 똑같이 나왔죠? 자, 9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YX의 단자가 있는 것이나 X의 네모 반대기가 있다. X의 네모 반대기 찾아서 누릅니다. X의 네모 반대기. 자, 이렇게 X의 네모 반대기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왼쪽 가로 찾으세요. 왼쪽 가로 있습니다. 왼쪽 가로 누르시고, 왼쪽 가로, 왼쪽 가로 있네, 얘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게 좋네요. 다시.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가 나왔고, X의 네모 반대기 누르니까 얘는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왼쪽 관로가 탁 열려져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1 나누기 5. 자, 1 치시고, 나누기 5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관로 닫아주는 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닫았어야 되네, 이거. 수동으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3.936 딱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하평균을 구하시게 됩니다. X의 5분의 1승.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자, 이거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355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저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샤프 계산기에서 355를 치시고 YX성 눌러야 되겠죠. YX 누르시고 그 다음 왼쪽 갈로 치셔야 되겠죠. 왼쪽 갈로. 이렇게 갈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갈로 여시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를 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1 나누기 5 하셨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가 이렇게 있고, 곱하기가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누르면 되겠네서, 마이너스 누르시고, 1 나누기 5, 오른쪽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에러 납니다. 헉, 그거 신기하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는 옆에 보면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요거. 해볼까요? 355 했죠? 왼쪽 괄호 열었죠? 그럼 얘를 눌러. 예.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1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누르시고. 5를 누르시고. 오른쪽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0.309. 0.309가 나오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카시오. 카시오 거는 355 누르시죠. X의 네모 반대기 누르시고요. 그럼 왼쪽 갈로는 자동으로 얘는 열리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어디 있느냐? 이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카시오 거는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게 카시오 FX350ES 플러스거든요. 7자라는 숫자 위에 보면은 RCL 리콜이죠. 리콜 위에 보면 마이너스에서 괄호로 된거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그다음 1을 누르시고 나누기를 누르시고 5를 누르시고 오른쪽 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오른쪽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0.308, 뭐9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산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0.30899, 0.308, 뭐99 이렇게 갑니다.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러니하게 그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대, 즉 이과계통, 이공계죠. 자연계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기본입니다. 저는 물론 대학교에서 지금 뭐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공대생의 가장 기본적인 멋스러움은 뭐냐면 고학용 계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고학용 계산기 뒷주머니에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우리 다른 문과 계통에 안 그러면 예능 계통에 예술 계통에 그런 학생들이 보고 쟤는 공대네 하고 사실 알아먹어 줄 시절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뭐 80년대 학번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쓰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곱하기 정도만 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고학용 계산기 이 좋은 글을 놔두고, 예.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학용 계산기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하 평균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네. 공식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 조화 평균이 있습니다. 조화 평균. 자, 조화 평균이 있는데요. 조화 평균.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모든 x를 다 대해서 n으로 나누면 되었죠? n으로 나누면 되었어요. 조합평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보다 작은 수치, 즉, 뭐, 0. 몇, 0.2, 0.3, 0.15, 0.2처럼 1보다 작은 값들은 이 평균을 그냥 구하기가 사실은 쉬운데, 어렵다고 보고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조합평균이라는 이야기죠. 얘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부터 시그마 x를 더하는 게 시그마 자 요거 조합평균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가 적기 좀 힘드니까 시그마 x분의 1을 다 더합니다. 시그마 x분의 1 얘는 시그마 x를 더했죠. 얘는 시그마 x분의 1 반대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0.1 뭐 0.2 이런 것들은 작으니까 뒤집으면 10이 되어 버리잖아 바로 그죠? 그래서 정수로 만들겠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얘는 처음부터 아예 뒤집어서 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 막후에 마지막에 분의 1을 다시 해버립니다. 분의 1. 즉
시그마 x분의 1, x분의 1을 다 더한 다음 n으로 나누고 다시 분의 1. 결국 이 개념이나 비슷하죠. 그죠? 처음에 뒤집어 놓고 했다가 다시 한번 뒤집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합평균, 하모니, 하모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모니, 조합평균. 자, 그래서 이런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있는데 둘 중에서는 조합평균이 시험에 보다 더잘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평균은 무조건 알아요. 그럼 1차에서, 2차에서 이런 거잘안 나오고요. 2차에서 뭐 중위수 구하라, 뭐 최빈수 구하라 뭐 이런 거안 나오고, 1차 때는 뭐 골고루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중앙치, 그다음 조합평균, 가끔가다 뭐 기하평균,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평균 중심을 우리가 하고 있죠. 중심.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삼포, 흩어짐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심을 대고 중심을 대고 흩어짐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모 집단에서 모수는 구하기 힘드니까 시료에서 어떤 흩어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시료의 흩어짐도 뭐 범위와 뭐 시료의 분산, 시료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것도 결국 한강 정도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오늘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수다, 그죠? 모수는 좀 동그라미 크게 그려야 되죠, 제가. 크게 그리는데 이것을 로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이 모수에서는 역시 중심과 흩어짐이 있다. 중심은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고 뮤라는 기호를 쓰더라. 그 다음에 모분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모표준 편차. 뭐, 모자 붙여도 됩니다.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쟤네들을 모수의 특성치라고 하고 쟤네들은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시료를 뽑게 된다. 그 시료는 모수에 비해서 훨씬 작은 데이터의 수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각종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즉 시료에서 각종 통계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을 시료의 특성치라고 하는데 제일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 통계량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두 가지에 관심이 있다. 중심과 흩어짐이 있는데 흩어짐은 오늘은 배우지 못한다. 중심은 배웠다. 자, 평균 x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그마 x를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데 그것의 기호를 시그마 x라고 하고 n으로 나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 자, 두 번째 중위수 중앙값이죠. 중앙값, 중위수, 중앙치. 자,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칠판에다가 중위수, 중앙치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중앙값을 구하라 나왔어요. 중앙값.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좀 전에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칠판에 적지는 않았어요. 자, 중앙치나 중앙값이나 그것이 그것이죠. 자, 중앙값은, 자, 홀수인 경우는 일렬로 배치해서 중앙에 있는 값딱 뽑아내면 될 것이고, 짝수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 항상 두 개가 있더라. 그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중앙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m으로 나타냈는데 또는 x틸드라고 나타내기도 하더라. 중앙값 미드레인지는 m으로 나타내고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얘는 중앙에 있는 걸 더해서 나누기고 얘는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더하기 해서 나누기다. 최빈수는 각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의 수치를 우리가 최빈수라고 이야기하라. 이 구간 안에서 3과 4.5 안에서 3과 4.5 안에서 뭐 3.2가 3.2, 3.2, 3.2, 3.2, 3.2가 한 10대 개 나오고 뭐 3.1 몇 개, 뭐4.2몇개 나오면 3.2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최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고 기하평균 G는 다 곱해서 n분의 1승인데 저 n분의 1승을 우리는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조합평균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모니는 자, 소수점으로 나타낸 1보다 작은 수치는 첫 번째 뒤집어서 다 더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n으로 나누고 우리는 처음에 뒤집어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뒤집자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조화롭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평균이라고 아마 이름을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조화평균까지 여섯 가지, 즉, 시료에 있어서 중심 여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며, 공학용 계산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공학용 계산기는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자료실 들어가세요. 자료실. 우리가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또는 뭐 계산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은 계산기 살 때 공학용 계산기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다 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셔. 잘 안 보시는데다가 보기를 어려워하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실 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자, 카시오는 카시오대로 또 그다음에 샤프는 샤프대로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 이 안에 내 계산기가 없다면 조심스럽게 이 안에 있는 기종으로 하나 사기를, 즉 구매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권유드려요. 계산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학용 계산기하고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한데 뭐 이렇게 단자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습니다. 재팬.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샤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시오 재팬 회사에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있는 이런 그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강의를 들으시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놔놓았기 때문에 각 계산기마다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찾으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학용 계산기 전혀 없다면 EL509W 샤프 거 또는 카시오 거 FX-350ES 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이곳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